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춘천 원주 강릉시장까지 누가 앞서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KBS가 선거별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 선거부터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33.4%,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2.6%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는 9.2%포인트. 김진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실시된 KBS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지지율은 2.7%포인트 내려간 반면 김진태 후보의 지지율은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다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성별 지지도입니다. 남성의 경우 이광재 후보 35.9%, 김진태 후보 44.3%였습니다. 여성은 이광재 후보 30.8%, 김진태 후보 40.9%였습니다. 연령대별 지지도입니다. 만 18세부터 30대 사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 40대와 50대는 이광재 후보 우세, 60대 이상은 김진태 후보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강원도를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권역에서 김진태 후보가 40%대, 이광재 후보는 3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강릉권에선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원주권에서만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후보자 선택 기준으론 소속 정당이나 당선 가능성보단 후보 인물과 능력 또는 정책과 공약 등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48.8%로 더불어민주당 29.7%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800명을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